세 번째 샷 거리가 좀 남아있는 이혜원 선수입니다. 오, 네. 175m. 와, 충분히 뭐 공간은 있었지만 그래도 워낙 긴 거리가 남았기 그렇죠.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요. 어, 웨지 샷을 하는 선수만큼이나 아주 잘 갖다 붙였습니다. 네. 이번에는 이혜원. 아. 네, 박민지 선수의 퍼스를 참고를 해서 브레이크를 거의 보지 않고 왼쪽 끝 안쪽만 조준을 했는데요. 아, 잘 밀었는데 아쉽습니다. 이혜원 역시 피칭 웨지 선택했습니다. 오, 잘 세웠습니다. 와, 이 샷은 뭐 전혀 튀지 않고 아주 완벽한 네. 샷이었습니다. 이혜원 선수가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. 아, 나이스 버디. 아, 선수들이 오늘 그린 공략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2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합니다. 아, 네. 방신실 선수도 이 3번 홀에서 핀 뒤로 넘어왔는데요. 오, 잘 쳤어요. 와, 굿샷. 어, 많은 선수들이 지금 저 위치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, 그래도 지금 핀까지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네. 크게 어려움 없이 어프로치를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방신실 선수 입장에서 지금 후반 홀 파5에서 줄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죠.